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여기는 네. 오늘 하늘공원이에요. 오늘 하늘공원 소개해 주실 차경숙 선생님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날씨도 산복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오늘 기리문화 선생님이 하늘공원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장체험 강사 차경숙입니다. 오늘은 화서다산도서관 길이의 인문화 침묵의 봄, 지구의 내일을 봄 현장 탐방을 왔습니다. 오늘 탐방지는 난지도 하늘공원과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이죠. 지금 여기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월드컵 공원입니다. 맞습니다. 여기가 쓰레기 매립장에서 환경생태공원이 된 난지도 하늘공원입니다. 월드컵 공원은 자연과 사람이 평화롭게 만나는 평화의 공원, 하늘과 맞닿은 초원, 하늘공원, 서울의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곳, 노을공원, 자연하천으로 새로 태어난 난지천공원, 이렇게 네 개의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전의 월드컵 공원은 한강변에 위치한 난지도라는 섬이었습니다. 난초와 지초가 풍요로운 난지도는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수많은 철새가 찾아오는 생태 보고였습니다. 또 1950년대에는 신혼여행지로, 또 서울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양지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난지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박하와 땅콩을 병작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1978년부터 15년 동안 9,200만 톤 서울 시민들의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난지도는 세계 최고의 쓰레기 산으로 바뀌었고, 파리, 먼지, 악취가 많은 삼다도로 불리면서 매립가스와 침출수가 흐르는 불모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난지도 매립장은 1993년 문 닫은 뒤 최소한의 오염 방지 조처만 해둔 채 방치되어 있다가 난지도를 되살리기 위해 1996년부터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2002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월드컵이죠. 2002년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상암동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함께 매립장도 공원화 사업을 진행하여서 2002년 5월 드디어 세계적인 환경생태공원인 월드컵 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100개 올라왔어요, 100개. 네, 계단 세지 나으셨죠? 이제 써있더라고요. 네, 계단 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나. 네. 계단이 여기가 이렇게 떠있네요. 지상에 붙어있지 않고요. 네. 네. 하늘공원의 계단은 이렇게 보시면은 땅에 붙어있지 않고 위에 뜨가 있죠. 밑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주위에 자라고 있는 식물들을 보호하고 비가 왔을 때 물이 잘 빠지게 하고 또 동물들이 다닐 때 잘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죠?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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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보시면은 뒤에 저기 보이는 건물이 있죠. 그게 뭘까요? 아실까요? 월드컵... 맞습니다. 네.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위에서 보시면 방패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전통 문화재고죠. 네. 월드컵 경기장에 방패연 모양을 담은 이유는 승리를 향한 희망이 담겨 있고 우리 전통 문화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설명까지 감사합니다. 아, 예. 지금 저희가 예쁜 길을 걸어왔는데 네. 메리박스 이송관로라고 지금 표지판이 보이거든요. 네. 이거는 뭐예요? 네, 우리가 지금 걸어온 길은 희망숲길이고요. 메리박스 이송관로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쓰레기가 묻혀있잖아요. 바닥에 이 매립된 쓰레기에서 가스를 뽑아 모읍니다. 네. 그건 토집시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토집시설에서 모아진 가스를 메리박스 이송관하고 연결을 시켜서 네. 예, 그 모아진 가스를 열 생산 공장으로 보냅니다. 아, 네. 네. 그 보낼 때 사용되는 이송관로입니다. 아, 네. 그렇게 사용하는 네. 거. 그래서 여기서 모아진 이 메립가스는 어디에다 사용하냐면은 모아진 포집된 메립가스를 열 생산 지역 난방공사로 보냅니다. 네. 보내서 거기서 열 난방열로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 만들어진 난방열은 이 주변에 인근의 아파트와 월드컵 경기장 등에 공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에너지를 또 나눠서 에너지 전략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여기서 폭파 사고가 났던 뉴스를 봤던 것 같거든요. 그거는 어떤 얘기죠? 아, 예. 화재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메리가스다 보니까 쓰레기가 매립다. 우리 지금 발 밑에도 쓰레기가 섞어가고 있습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는 땅 속에서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쓰레기가 분해되면서 메탄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 메탄가스가 발생하는데 제대로 된 처리 시설이 없어가지고 그 가스가 그냥 그대로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도시가스의 성분이기 때문에 메탄가스가 불에 잘 붙어가지고 화재가 진짜 잘 났었습니다. 15년 동안에 1,400여 차례 화재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84년이죠. 그때 가장 큰 화재가 있었는데 그때는 수십 일 동안 화재가 진압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랬대요? 비위생 매립지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가스는 계속 올라오는데 위에서 물을 계속 부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였죠. 그 정도로 쓰레기가 많았다는 거네요. 지금도 쓰레기는 우리 발밑에서 계속 썩어가고 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예뻐서.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나무도 울창하고 어디 쓰레기 산이라고 이야기하기 참 그렇죠. 보통 일반적인 산에 오솔길을 걷는 그런 산이잖아, 그죠? 자세한 설명 또 감사합니다. 쓰레기가 분해되면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메리츠 주변에 땅을 파고 차수벽을 설치합니다. 차수벽 안쪽으로는 집수정 31개소를 설치해가지고 침출수를 모읍니다. 모아진 침출수를 처리장에서 안전하게 처리한 후 한강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전체를 차수벽을 설치했기 때문에 전체 길이는 한 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 안쪽에 집수정 31개소를 설치한 거죠. 지표 지마판인데요. 하늘공원의 땅이 얼마나 깔아놓고 있는지 조사하는 거예요. 여기가 쓰레기 매립지다 보니까 집안이 고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깔아놨는지 조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형 배수로, 하늘공원의 배수로는 일반형 배수로와 달라서 맹꽁이와 같은 동물들이 빠져도 잘 빠져나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앞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완만하게 되어 있잖아요. 생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탐방객 안내소, 쓰레기산이라 집안이 약해서 건물을 치울 수가 없어요. 안내소가 있는 곳은 비교적 가라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 내 건물은 탐방객 안내소와 풍력 발전기 뿐입니다. 풍력 발전기, 하늘 공원의 명물이죠. 왜 세웠을까요? 과거 난지도의 이미지를 바꾸고 대체 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또 98m 높이의 고지대에 주변 장애물이 없고 한강에서 불어온 강한 바람 때문에 풍력 발전기를 세우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발전기 한 대당 평균 20kW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 전기는 공원 내 가로등과 탐방객 안내소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태종, 생태계의 종들 중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생물종을 말합니다. 월드컵 공원의 기태종은 억새와 맹꽁이가 있습니다. 맹꽁이는 수원의 기태종이기도 합니다. 아유,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하늘공원 또 역사 얘기도 듣고 또 여러 가지 많이 알게 됐어요. 여기 억새가 지금 초록색이라서 너무 예쁘네요. 저것도 뭐라고요? 저게 풍력 발전기. 자꾸 그 말이 안 떠오르네요. 풍력 발전기고 마치 만화 속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차경수 선생님 덕분에 하늘공원 너무 잘 봤습니다. 선생님 어떠셨어요? 겉으로는 환경생태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났지만 지금도 우리 발 아래에서는 쓰레기가 섞어가고 있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탐방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덕분에 많은 걸 알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차경숙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시 기후변화 태움교육관 두드림에 왔습니다. 권성구 탑동에 위치해 있고요. 두드림이란 우리말 두드리다가 어원인데 기후변화에 대해 다양한 체험의 문을 두드린다는 뜻과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꿈을 실현하는 곳으로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해 생각하고 배우고 체험하는 곳입니다. 실내로 이동해서 체험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두드림은 에너지 자립을 꿈꾸는 건축물로 에너지 자체 생산, 에너지 최소 소비와 고효율 시스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 태양열 커튼과 옥상 정원이 있고요. 건물 벽에 식물을 심어놓은 녹색 커튼, 슈퍼 윈도우로 창의 면적을 줄이고 삼중 유리를 사용하여 열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또 큰 창에 설치된 외부 전동 차양막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풍력과 태양광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가로등, 광덕터, 성컨, 지중단열등 두드림은 건물 내부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차단한 탄소 제로화 건물입니다. 날씨와 기후는 어떻게 다를까요? 날씨는 그날의 비, 구름, 바람, 기온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기상 상태를 말해요. 그럼 기후는 뭘까요? 기후는 일정 기간 날씨의 통비량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30년간의 평균을 이용합니다. 우수 저장소, 빗물 저금통이네요. 옥상에 빗물 저장 탱크와 지붕에 설치된 집수 장치를 통해서 빗물을 모읍니다. 모은 빗물은 정수 과정을 거친 후에 화장실, 외부 청소 용수, 나무 물주기 등 건물 곳곳에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기후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 OX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선생님, 한번 네. 풀어볼까요? 네. 네. 선생님, 저 틀리면요? 아, 틀리면 꿀밤입니다. 아이고, 자, 네. 3분 한번 볼까요? 네. 전기 코드는 항상 꼽아둔다. 이거 저 집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이거 해서 5,000원 줄였어요. 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또 어떤 거?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네. 햇빛, 바람 등 자연의 힘으로는 전기를 만들 수 없다. 했잖아요, 거기 앞에서. 오, 그렇구나. 잘 만들 수 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문제 풀어볼까요? 너무 네. 쉬우나? 날씨는 매일 변한다. 변한다? 아,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아, 날씨는 하루에 일어나는 기상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어떤 거 한번 해볼까요? 아, 12번 한번 가볼까요? 네. 기후 변화로 동식물이 멸종되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절대 아니고 X. 그렇죠. 다 같이 살아가는 사회죠. 선생님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너무 닮았습니다. 또 한번 보자. 뭐 해볼까요? 아, 이거 한번 볼까요? 자, 15번이요. 네. 빗물은 모아서 쓸 수 있다. 이것도 네.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금방 듣고 왔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한번 골라보실까요? 이거 해볼까요? 20번? 네. 네. 기후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외계인 때문이다. 네. O, X. X요. 이거 유튜브에 이런 거 많이 올라오는데 참 어떻게 할까요? 맞아, 그죠. 나 때문이죠. 네. 네. 그러면은 한 문제만 더 해볼까요? 네. 선생님 골라보실까요? 양치할 때 이거 해볼까요? 그럴까요? 그 양치할 때 저 문제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다룰 텐데 한번 풀어보고 갈까요? 네. 네. 양치할 때 양치컵을 사용한다. O, X. 그럴까요? 맞습니다. 양치할 때 양치컵을 사용하든 안 하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달라지는 건 물의 양, 이산화탄소에 이산화탄소가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조금 이따가 실험을 체험해 볼 겁니다. 자, 사용해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가 맞죠. 네. 이렇게 하니까 정리가 너무 잘 돼요. 네. 실제로 우리 사람들이 와서 이 OX 퀴즈를 풀어보시면은 거의 정리가 다 됩니다. 복습도 되고 예습도 되고 하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기후변화 초성 게임도 있네요. 한번 초성 게임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자 그럼 위에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기후가 평균적 상태에서 비에 중요하게 변동을 일으키는 것을 뭐라 할까요? 기후변화. 네. 어머나. 자,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 오, 참 문제가 되죠, 그죠? 네. 지구가 지난 100년 동안에 0.8도나 기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자,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은 석유나 석탄 등의 땡땡땡땡. 아, 우선 화석연료야. 네, 맞습니다. 자, 화석연료를 줄여야 되죠, 그죠? 네. 자, 그날의 비, 구름, 바람, 기온 따위가 나타나는 기상상태. 좀 전에 이야기했는데 네. 뭘까요? 네, 날씨는 네. 그 날이죠, 그죠? 그 날이, 날씨에선 그 날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 오늘의 날씨는 어떨까요? 그 노래도 있듯이 날씨는 그 날입니다. 자, 어떤 장소에서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난 강수량, 기온, 바람 등을 평균한 것을 뭐라고 할까요? 기후. 네, 기후라 한다. 맞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데요.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 바람, 비, 바람, 구름, 비, 눈, 더위, 추위 등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을 뭐랄까요? 기상. 오, 딩동댕. 아, 선생님 너무 잘 가르쳤어요. 너무 잘하시네요. 다 100점이네요. 네, 참,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시면은 네. 초성 게임으로 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 정리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니까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안쪽을 들어가시고 또 다른 거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좀 전에 문제 풀어봤듯이 양치컵을 사용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양치컵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 양치컵을 사용하면은 얼마나 많은 물을 아낄 수 있는지 한번 실제로 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보세요. 네. 두구두구, 어머, 벌써 일어났네. 이게 뭐예요? 네, 양치컵을 사용하면은 물을 10배 절약할 수가 있고. 10배요? 네, 연간 17kg의 이산화탄소를 어머나. 줄일 수가 있답니다. 어머나. 처음 알았어요. 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럼 우리 보통 양치컵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 당연히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럼 요즘 예전에는 세수대에서 세수를 했는데 요즘은 거의 화장실에서 세면대에서 바로 세수를 하는. 예, 네. 그렇죠. 근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네, 하나, 둘, 셋. 어머. 어머나. 세면대에 물을 받았으면은 이렇게. 똑같이 10배의 물을 아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세수를 할 때도 양치를 할 때도 꼭 컵이나 세수대처럼 받아서 그렇죠. 네. 그런 물을 아낄 수 있고 이산화탄소의 양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럼 선생님 샤워를 하루에 하실 텐데 몇 분간 하세요? 보통 시간은 재진 않을 텐데 저는 보통 샤워를 집에서 씻을 때 물을 틀어가지고 몸만 적신 후에 다시 끄거든요. 근데 보통의 애들도 보면은 그냥 계속 틀어놓고 씻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제 5분, 10분, 15분 단위로 있는데 한번 체험해 볼까요? 네. 자, 그럼 저는 제가 볼 때는 제가 한 5분 정도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5분을 씻을 때 얼마나 물을 사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분. 자,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있죠. 네. 아, 물 차네요. 네, 물 사용량입니다. 5분 동안 60리터의 물을 사용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33g이나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최대한 15분 한번 볼까요? 15분을 눌렀을 때는 180리터의 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집에서 물 사용할 때 1분씩만 줄여도 얼마나 대단한 양을 줄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샤워하실 때 조금만 생각하시고 1분에서 또 조금씩 전차로 줄여서 1분, 2분 조금 줄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샤워를 해보셨는데요. 절수형 샤워기를 사용하시면은 더 경제적이겠죠, 그죠? 네. 자. 절수형 샤워기가 분수를 누르듯이 네. 시간을 제어해준다는 거죠? 네. 아, 네. 저거 바로 해야 되겠네요. 네. 일단은 샤워하실 때 네. 시간을 좀 절약해 주시고, 네. 네. 샤워기도 절수형으로 바꿔주시면 참 좋겠죠, 그죠? 당장 실천하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
주시고 아주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체험과 영상이 있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꼭 체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후손도 살아갈 하나밖에 없는 지구, 어떻게 물려주고 싶으세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법부터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